그게 답이네. 내가 간단하게 요 말씀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질환을 저도 똑같아요. 저도 똑같아요. 여러분 지난 거 똑같습니다. 저도 야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막한 1년 반을 막일다 읽고 저널 다 읽고 의사도 다 찾아가고 막 생쇼를 했습니다. 해야죠. 해서 그래도 답이라도 얻었고. 그런 다음에 점점 더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것도 하고 운동하라 하면 하고 약 먹으라고 하고 막 나는 막 이제 나는 나아야 된다는 마음에 제가 원래 뭐를 하면 빡세게 하거든요. 막 하락한 거다 하고 막 이제 나으려고 생 진짜 막 발악을 했죠. 근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. 이게 일단 내가 말했다시피 질환이 이렇게 똑같이 치료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을 막 해가지고 막 나아야지 나아야지 이게 안 되더라고. 그렇게 하다가 좀 낫는 듯 하다가 확 꺼지니까 그막 진짜 그 눈물 나게 괴롭고 오히려 내그 삶에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엄청나게 감명받은 그 말이 있었어요. 아주 어린 사람이었는데 아까 내그 포스트도 적어놨죠. 클레어 와인랜드라고 평생을 아팠어요. 시스틱 파이버시스. 진짜 이거는 한 30세까지 밖에 못 살아요. 되게 아직도 이렇게 발전했는데도. 그이 사람이 열몇 살 때부터 산소통 끌고 다니고 이게 허파가 막다꽉 뭐가 뭐 이게 차가지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병이에요. 딴 것도 문제가 많지만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그 TED Talk 우리나라 세바시톡 같은 게 있거든 영어로. 들었는데 이 조그만 애가 그때 뭐한 17살이었나 그랬어. 21살에 죽었어요. 이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난 진짜 감명 깊게 들었어. 이제 내가 막 아팠을 때 들었는데 이러는 거야. 자기도 뭐 평생이 아프니까 그리고 35살까지 밖에 못 산대 대체로. 그래서 이제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내가 나아야지 나아야지 이렇게 내가 요 병만 없으면 저기만 요 병이 있는 여기 살지만 저기만 가면 내 인생이 팍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생각 많이 했대. 저도 그랬거든요. 아프지만 않으면 내가 옛날에 하던 거다할 건데 이렇게 요것만 나아야지 나으면 내 삶이 필 텐데 이렇게 살았어요. 그 얘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 병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, 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어디 뭐 어디도 가고 그랬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니까 무슨 내가 여 있어야 되는데 여 있는 사람 같이 계속 사는 거야. 그래 얘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내 삶이라는 게 병이 없어야 훌륭한 삶이 되는 게 아니구나. 병이 있는 이 삶에서도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.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, 그 애가. 그거를 테드톡에서 말을 하더라고, 세바시톡 같은 거에서. 내가 그때 이제 바짝 한 거예요. 내가 아프면서 이 병만 없으면 내 삶이 정상이 될 텐데. 이런 마음을 사니까 더 괴롭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우신 분 있죠? 저는 지금 많이 낫지만 그때는 힘들었어요. 그때 이것만 없으면 내 삶을 살때 이렇게 살 는 거를 나를 위해서 조금 접어야 돼요. 왜냐면 답이 아직 없잖아요. 답이 있으면 좋지. 그 의지로 병을 고쳤으면 내가 고쳤을 사람입니다. 근데 의지로 안 되는 병이 있어요. 뭐 의지로 되는 병도 있긴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. 내가 여기서 절로 가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. 그래, 내가 고통이 있고, 그래, 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3시간밖에 없지만, 그 주어진 데서 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.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안 그러고 내가 이게 나와서 저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하면 내가 계속 패배자, 여기 있는 거잖아. 여기 지옥에, 저쪽 천국에 가야 돼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저쪽이 천국이, 이쪽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천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훨씬 더 많이 편해졌어요. 그 얘기를 듣고, 아, 내가 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고,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잃은 거에 너무 포커스하면 안 돼요. 내가 할수 없는 거에 너무 포커스하면 안 돼요. 내가 할수 있는 거, 잃지 않은 거, 아직도 갖고 있는 거, 그 다음에 또 아팠기 때문에 얻는 게 있어요. 시간. 내가 그때 일을 못 했거든요. 그래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?
나와 시간 욕술 많아진 거예요. 물론 이래갖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도 참 안타깝지만 저는 저기 뭐지 장애가 나왔었고 이제 교수직이니까 1년이 있어요 시간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많았죠. 근데 그것만 있고 내가 그걸 되찾겠다고 생각할 때가 괴로웠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거 나 시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생각 좀 할 수 있고 내가 그때는 이제 읽고 쓰고가 아직까지는 됐었잖아요.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지금 힘드신 분 있잖아요. 지금 이 아니고 다르게 가야만 내 인생이 좋아질 텐데라 마음을 조금 놓고 이거 어려워요.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그러는 누구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좋아요. 제가 몇 가지만 급하게 얘기하고 40분 다 됐네 또 아 이거 짧게 30분 만에 한다 해도 내가 그랬죠. 몸이 정신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했잖아. 이게 몇 개가 있어요. 그리고 정신이 몸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좋은 그 정신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갖고 있고 내가 아직도 복받은 것 같은 거를 집중하는 거예요. 일부러 내가 감사요법이라는 내 비디오가 있습니다. 꼭 보시고 그거를 내가 누가 감사하고 막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이게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걸 찾다 보면 그 자체가 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. 그 자체가 항우울제예요. 항우울제가 세로토닌을 올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내 머리에 저절로 항우울제가 돼요. 왜냐면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져요. 진짜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. 근데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게 기분이 더 좋아져요. 근데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. 뭐 싹 낫는다는 아니지만 호전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감사요법 꼭 읽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. 내가 뿌듯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그 클레어 그 애가 얘기한 거거든요. 17살짜리 애가 얘기한 거예요. 걔가 그러더라고. 딴 사람도 한 말이에요. 미리 한 말인데 누가 뭐라건 내가 뿌듯한 삶을 살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오늘 여기 아프신 분 많죠. 페인도 굉장히 힘들죠. 고통. 근데 그 고통도 대부분은 조금 안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있어요. 안 그러면 정말 괴롭죠. 근데 이제 하여튼 내가 3시간이 있건 하루에 2시간이 있건 그 시간을 딴 사람한테는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열몇 시간 주어졌지만 나한테는 3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. 그 시간을 뿌듯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. 당연히 많이 못하죠. 근데 그 시간을 뿌듯하게 그래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밖에서 한번 좋은 공기라도 두고 친구라도 전화도 한번 하고 책 읽고 싶었던 책도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사실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?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. 다른 석학 이 훌륭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스스로 깨닫기도 한데 인생이 제일 뿌듯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있고 더 큰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내의 그 나의 삶이 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엄청나게 뿌듯해집니다. 이거는 심리학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. 남을 도와주면 내 몸의 건강이 확 좋아져요. 이건 정말 이 몸과 마음의 연결이에요. 그래서 작은 거라도 뭐 도와주고 있나 뭐 도와준다기보다 뭔가 내가 뭘 했을 때 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.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써서 딴 사람이 읽으면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. 그리고 뭐 작은 거라도 내가 조금 도움 될 수 있나 그런 거 아니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 내가 조금 뭐 보탬이 될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해봐도 되고 하여튼 이게 뭐 꼭 뭘 도와주지 않아도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게 굉장히 내 삶을 뿌듯하게 합니다. 진짜 그래요.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질문 되게 많으셨는데 내가 이거 앞에서 나온 질문하고 하느라고 한번 보자. 뭐 급한 거 있나? 내가 많이는 여기 하나 자가 면역 질환 그래 제가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데 뭘 해야 될까요? 이런 데는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.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again 좋은 의사 꼭 찾으셔서
의사랑 상의를 하시고 그런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을 하고 마칠게요. 우리 아프신 분들, 여기 아프신 분들 꽤 있죠? 아프신 분들 자손 하고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. 아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. 이게 우리가 감사를 땅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도 할 수 있고 뭐 부처님한테도 할 수 있지만 감사를 자기한테 해야 됩니다. 자기한테 버텨줘서 고맙다 해야 됩니다. 자 하세요. 버텨줘서 고맙다. 버텨줘서 고맙다. 그 다음에 견뎌줘서 고맙다 말해야 됩니다.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? 그냥 버티는 거예요. 견뎌줘서 고맙다. 버텨줘서 고맙다. 빨리 하세요. 버텨줘서 고맙다. 힘들 때 버텨줘서 고맙다. 힘들지만 지금 버텨줘서 고맙다. 자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극복해서 좀 나아질 수가 있죠. 저는 좀 나아졌어요. 아직도 이렇게 아프면 심하게 아프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좋은 날이 그래도 좀 더 많아요. 그러면 극복해줘서 고맙다. 자기한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게요. 아프신 분들도 아프면서도 뜻깊고 의미 있고 자신이 뿌듯한 삶을 살면 돼요. 딴 사람이 뭐라 하든지 딴 사람은 뭐 저 사람은 왜 저래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래 이거 너무 신경 쓰면 굉장히 마음 아파요. 예스 그렇지만 내 스스로 뿌듯한 삶을 살면 됩니다. 그 나한테 주어진 능력과 시간을 뿌듯하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다 아프면서도 여기도 들어왔죠? 또 뭔가 잘 해보려고 나아보려고 하고 계시죠? 다 You are amazing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. You are doing good. 자기한테 나 왜 이러는 거야? 나는 망해. 왜 이러?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. You are doing good. You are amazing. 그냥 버티는 자체도 amazing이에요. 이러다가 자기 의미를 조금 찾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조그만 행복이라도 느끼시고 제가 바라기는 10년, 20년, 30년, 40년쯤에는 이런 질환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의학이 캐치업 따라잡아서 치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그 뒤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장해드리는 걸로 하시고 잊지 마세요. You're amazing. Thank you for being there. Thank you for surviving. Thank you for fighting. Okay, 자기한테 고맙다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잘 주무시고 또 복식 호흡하고 한번 주무세요. Bye bye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 답장 잘 못 본 거는. Okay, bye bye.